안녕하세요 여러분, 함블라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오랜만에 바로 이 핸드폰을 갖고 왔습니다. 핸드폰을 리뷰하는 건 아니고 이게 HTC의 U11 플러스라는 핸드폰인데, 제가 잘 쓰고 있다가 보시다시피 이렇게 액정이 박살나는 바람에 제가 이걸 못 쓰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알리에서 이 디스플레이만 따로 파는 걸 발견해서 제가 그걸 샀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거를 저처럼 초보도 고칠 수 있다는 비디오를 한번 보여드릴 건데, 여러분 이렇게 깨진 거 쓰시면 안 돼요. 손가락에 유리 박히면 정말 아픕니다. 그래서 항상 조심하시고 빨리 고치세요. 그래서 오늘 이게 알리에서 도착한 제품인데, 드라이버 같은 걸 줘요. 아주 기본적인 건데 이게 그렇게 성능이 좋지 않다고 합니다. 그래서 불안하신 분들은 따로 사시고, 그래서 이렇게 열면 여기 안에 이제 디스플레이가 들어오는 겁니다. 오케이. 자, 이렇게 온 거고, 아우, 이렇게 이제 이게 여기로 이제 바뀔 겁니다. 이제 한번 작업을 해보겠습니다. 이걸로 일단 여기를 뜯어볼게요. 제 거 같은 경우는 이미 좀 벌어져 있어가지고 이걸로 이제 테이핑 된 거를 벗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번씩 이렇게 좀 벗겨보자. 생각보다 이게 테이핑이 되게 세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힘을 주시고 그냥 과감하게 뜯으십시오. 이게 열렸어요. 열렸는데, 아, 여러분 이거 알리에서 준 거 드라이버 썼다가 큰일 날 뻔했습니다. 이게 안 맞아가지고 드라이버가 마모돼서 못 뺄 뻔했어요. 그래서 지금 급하게 미니소에 가가지고 지금 급하게 이걸 사왔는데, 이걸로 한번 해보죠. 이제 드라이버로 신나게 나사를 제거하는데, 나사가 굉장히 조그마하거든요. 그래서 빼놓고 잘 보관하면 좋습니다. 이 HTC 같은 경우는 나사가 다 똑같이 생겼기 때문에 뭐 따로 구별할 필요는 없습니다. 잘 두시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 이제 반대쪽을 풀어줄 건데, 사실 나사가 이거 같은 경우는 그렇게 많진 않았어요. 그래서 풀면서 이거 생각보다 할만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리고 뭐 부품 같은 것도 사실 이게 뭐고 저게 뭔지 잘 몰라가지고 일단은 나사만 풀자 하고 이렇게 열심히 풀고 있는 장면입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제가 자신감이 굉장히 넘쳤어요. 뭐든지 다 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자신감을 갖고 푸는 중입니다. 이제 가장 먼저 여기 부분을 뜯어야 되는데, 여기가 생각보다 힘을 좀 빡 줘야 돼요. 이게 부러지지 않을까라고 싶을 정도로 줘야지 열리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힘을 좀 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드러내 주시면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가 부품을 볼 수 있는 거예요. 네, 배터리고 이게 메인보드인데,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관건입니다. 아주 무서운데, 먼저 배터리를 그냥 떼시는 게 아니고 이렇게 메인보드랑 연결된 부분을 먼저 이렇게 살짝 떼주시고, 이제 이거를 드러내주면서 배터리를 뜯어야 돼요. 이제 배터리 주변을 먼저 이렇게 넣어가지고 테이프 부분을 없애줘야 돼요. 그 다음에 뜯으셔야 되는데, 이게 되게 꽉 붙어있기 때문에 힘을 적당히 줘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좀 힘을 빡 줘야지 이게 탁 빠져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저도 좀 고생을 했어요. 혹시나 다른 게 또 망가지면 어떡하나 고생했는데, 어쨌든 힘을 딱 주시면 이렇게 쉽게 빼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배터리만 빼내셨으면 또 반은 한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래서 이게 배터리고, 신기하죠? 그 다음에 이제 배터리 밑에 깔려있는 이 부분들을 떼줘야 되는데, 여기가 이제 모니터랑 이제 메인보드가 연결된 그 선들이에요. 그래서 일단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분리해주시고, 여기는 그냥 뜯어서 연결된 칩들을 제거해 주신다고 생각하면 돼요. 이렇게 살짝 드러내신 다음에 이걸 그냥 손으로 당기기만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쭉 그냥 당겼습니다. 쭉 당기고, 위에 건 테이프라서 그냥 뜯어줘 상관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하나 제거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씩 쭉 뜯으면 이제 밑에까지 테이프가 다 붙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들을 하나하나 다 제거해 줬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쪽은, 지금 떼고 있는 이쪽이 디스플레이 선이고요, 그 왼쪽은 이제 부품들이 연결되는 선입니다. 그래서 뭐 이 선들이 무슨 역할을 하는지는 뭐 대충만 알고 있고, 이거를 새 거에다가 잘 붙여주기만 하면 됩니다. 윈. 그래서 이렇게 뜯어줬고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놔둔 다음에, 그 다음이 이제 또 여기 부품을 제거해 줘야 돼요. 여기가 이제 밑부분인데, 여기는 뭐 USB 뭐 충전하는 선들이나 사운드 이런 게 달려 있어요. 그래서 여기도 제거해 주시고, 여기도 이제 분리하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부품이 뭔지 몰라요. 그냥 일단 뜯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먼저 이렇게 뜯어주시고, 생각보다 잘 안 뜯겨요. 제가 일단 알리에서 보내준 장비가 그렇게 좋지 않기 때문에 부품을 하나하나 제거할 때 솔직히 좀 힘이 들어요. 아마 좋은 장비였으면 좀 더 수월하지 않았을까 지금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이쪽 뜯어주시고, 이게 아마 선들 같은 경우는 끊어지면 안 되기 때문에 힘을 조금 주시되 약간 조금 섬세한 손길이 좀 필요해요. 이렇게 뜯어주실 때도 딱 겹쳐있는 부분들 잘 보시고, 선 같은 것도 잘 보시고 이렇게 살살살살 뜯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계속 이렇게 해주고요. 이제 이 부분까지 뜯어주시면 이제 여기가 충전기 하는 부분이고, 이 왼쪽이 이제 그 사운드 담당하는 부품 같아요. 그래서 여기도 하나하나 이렇게 조심조심 뜯어주시고, 부품 같은 경우는 제가 보니까 이게 선들이 중요하더라고요. 선 같은 거는 끊어지면 다시 어떻게 제가 할 수가 없으니까. 부품은 좀 튼튼한 것 같은데 아무래도 선이 굉장히 좀 약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만 좀 주의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산 거고, 오른쪽이 원래 갖고 있던 거 보시면은 왼쪽에도 선이 달려 있죠. 이게 바로 액정 디스플레이와 이제 핸드폰을 연결하는 선이에요. 그래서 이제 나머지 부분도 여기 메인보드를 뜯어주시는데, 이제 메인보드가 가장 중요하잖아요. 여기를 날리면은 사실상 핸드폰을 버려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도 그냥 뜯으면 사실 되는 거였는데 여기서 제가 엄청난 치명적인 실수를 합니다. 바로 지금 여기서 왜 안 뜯기지 했어요. 그래서 힘을 빡 줘야 되나? 역시 뭔가 끈끈하게 붙어있나 라고 생각했을 때쯤에 발견한 게, 제가 이거 유심칩 꼽는 그 트레이를 안 뺐더라고요. 그래서 미리 유심칩 트레이를 뽑으셔야 돼요. 저는 진짜 큰일 날 뻔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 날려먹을 뻔했어요. 다행히도 제가 뒤늦게 발견해서 저는 그냥 이렇게 쑥 앞으로 빼내긴 했는데, 나중에 하실 때는 이런 거 트레이 같은 거 조심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원래 이게 다른 유튜브에 나와 있는 영상에서 이거 먼저 빼거든요. 근데 제가 그 부분을 그냥 간과했던 거예요. 아주 위험한 상황이었고요. 이제 하나하나 부품이 다 정리가 되었고, 그 다음에는 여기도 이제 메인보드와 여기 연결된 선들, 그러니까 칩들을 제거해 주시고, 이거 하실 때도 좀 살살 그냥 부드럽게 섬세하게 제거해 주시면 되고, 선만 안 끊기면 됩니다. 선만. 네, 여기도 제거해 주시고, 반대쪽에도 붙어있는 거를 제거해 주시면 됩니다. 이런 선들이 정확히 무슨 용도인지는 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잘 제거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기가 이제 통화할 때 그 수화기라고 하죠. 이제 그 부분까지 제거해 주시면 이제 부품이 다 끝난 겁니다. 이제 이거 옛날 거는 이제 갖다 버리고, 이제 이 모든 부품들을 새 거에다가 이제 옮겨주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빼왔던 거 역순으로 다시 넣어주기만 하면 돼요. 넣어주고 잘 꽂아주면 아마 문제 없이 잘 될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뺐던 거를 제일 처음 넣어주고, 이게 잘 또 안 되더라고요. 어쨌든 넣어주고, 그 다음에 이제 메인보드 제자리에 딱 넣어주고, 그래서 이때 이제 뭐 연결돼야 되는 선들도 같이 연결해 주시고 딱 끼시면 됩니다. 근데 이게 알리에서 산 게 솔직히 조금 구리더라고요. 그래서 제대로 안 들어가요. 아, 좀 짜증났는데 어쩔 수 없죠 뭐. 다시 기다릴 수 없으니까 일단 저는 뭐 울며 겨자 먹기로 안 됐지만 그냥 넣었습니다. 그 선 정리 같은 것도 뭐 최대한 뭐 할 수 있는 만큼 깔끔히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밑부분 여기 아까 뺐던 거 다시 넣고, 이제 이 부분도 다시 넣어주고, 그러니까 하나하나 역순으로 하기 때문에 까먹으시면 안 되는데, 그래서 영상을 녹화하시면서 하시면 편해요. 자기가 뭘 보냈는지 이게 알 수 있으니까 그거 보시면서 그냥 그대로 조립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부분도 딱 넣어주시고, 그래서 이게 완성된 겁니다. 지금 약간 나사를 안 넣어가지고 조금 흔들리는데 이제 이렇게 해주고, 그 다음에 아 근데 이걸 안 넣었다. 이게 충전기를 먼저 넣었어야 되는데 제가 멍청하게 이걸 깜빡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다 뜯고 일단 후다닥 해서 다시 원상복구를 했고, 이제 여기까지 하셨으면 아까 제가 뗐던 거 이 선들을 다시 연결해 줘야 되는데, 이걸 뭐라고 칩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 칩들을 그냥 딱 꽂아주면 딱 하면서 들어가는 그 느낌 나요. 그래서 딱 그걸 제대로 해주시면 연결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잘 연결해 주시고, 이게 알리에서 산 게 나중에 발견한 건데 이게
디스플레이가 좀 덜 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 이때 발견했습니다. 좀 짜증나는데 뭐 어쩔 수 없죠. 싼 맛에 산 거니까. 그래서 어쨌든 대충 들어가지도 않지만 일단 이렇게 마무리 해놓고 나머지 선들도 여기 메인보드 쪽에 딱 잘 연결해 줍니다. 연결할 때 딱 소리가 나더라고요. 그럼 연결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까지 했으면 거의 다 끝났습니다. 이제 넣어야 될 게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위아래로 연결해 줘야 되는 선 다 연결했고, 아 이거 윗부분이 조금 마음에 안 들긴 한데 아 이건 어쩔 수 없죠 뭐. 이제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배터리를 넣어주시면 돼요. 배터리도 이게 그냥 잘 넣으면 돼요. 여기 양 옆에 테이핑이 돼 있어서 이게 쫙 붙게 넣을 수 있습니다. 한번 넣어보죠. 이제 배터리를 넣었으면 이제 이 선을 메인보드에 넣어 주셔야 됩니다. 잘 연결해 주시고 그 다음에 한번 눌러주세요. 마사지 하듯이 딱 잘 들어가라 부탁한다. 전체적으로 한 번씩 눌러줍니다. 그래서 이때 정말 떨립니다. 사실상 거의 다 조립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조이는데 이 나사를 또 잘 조이고 조이는 그 순간 잘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잘 조여줍니다. 그래서 이게 잘 몰라요. 될지 안 될지 모르기 때문에 저는 사실 조금 느슨하게 했어요. 다시 풀른다는 생각으로 조금 느슨하게 했던 것 같아요. 이때 그 긴장감이 정말 고조에 이릅니다. 야 이거 되지 않을까? 아무리 처음이지만 해보니까 괜찮은데? 이거 다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나도 수리 좀 한번 해볼까? 뭐 이런 마음으로 하게 되더라고요. 자 하나하나 채우고 여기서 이제 나사 잃어버려도 상관없습니다. 어차피 이거 조그매가지고 하나하나 조여주시고 그 다음에 다 조여주셨으면 이제 껴봐야죠. 뒷판을 껴봐야 되는데 액정이 굉장히 깨끗하죠. 확실히 이때는 뭔가 세폰 산 거랑 비슷해요 느낌이. 그래서 뒷번을 꽂아주셨는데 이 HTC 이거 같은 경우는 지문 센서가 뒤에 있기 때문에 이거 뒤에 이 선이 지문 센서 인식하는 선이에요. 그래서 이것까지 마지막으로 잘 연결해 주시고 뒷판을 닫으셔야지 지문 인식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딱 연결하고 닫으려고 했는데 안 닫히더라고요. 예, 네. 유감스럽게도 안 닫혀요. 이제 제가 생각해 보니까 뭐 제가 좀 잘못 넣은 것도 있고 애초에 여기 겉에 이 테두리에 이제 테이프 같은 게 좀 돼 있어야 됐는데 여기 이제 테이핑이 안 돼 있으니까 케이스가 안 붙더라고요. 그래도 어쨌든 뭐 액정은 깔끔해졌으니까 저는 그걸로 굉장히 만족하고 이제 한번 전원을 한번 넣어보죠. 케이블을 연결했는데 불빛이 뜨는 거 보니까 충전은 제대로 되는구나 생각했습니다. 근데 화면이 안 들어와요. 그래서 전원 버튼 눌러볼까 했더니 버튼이 안 눌려. 야 내가 알리한테 당했구나. 어쩔 수 없죠 뭐. 다시 뜯어서 다시 해봐야죠. 제가 다시 뜯어가지고 확인해봤더니 알리에서 보내준 거는 부품이 하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깨진 디스플레이에서 그 부품을 떼와서 넣어놨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액정이 딱 나오더라고요. 아 이제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액정이 이제 나왔으니까 조금 사실 허접하긴 해요. 근데 제 목적은 어차피 액정만 나오면 되는 거였으니까 충전해보고 이제 잘 되나 안 되나 한번 액정 테스트 해봐야죠. 그래서 일단은 너무 좋았고 그래도 확인할 게 많아요. 이거를 완전히 뗐다가 붙인 거기 때문에 스피커가 제대로 나오는지 뭐 진동도 되고 이게 뭐 지문인식 되고 하는지 다 확인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오랜만에 만지는 거예요. 근데 HTC 이 폰이 사실 HTC가 완성도가 되게 높은 폰이거든요. 빠르고 화질도 되게 좋고 그 카메라가 되게 좋아요 생각보다. 원래 이 폰도 HTC에서 구글 픽셀을 위해서 만들었다가 그게 LG가 만든 걸로 돼버리면서 그냥 HTC가 발매한 제품이에요. 그래서 그만큼 완성도도 굉장히 높고 좀 사실 어떻게 보면 비운의 작품이죠. 판매량도 되게 안 나왔으니까. 근데 HTC가 한동안 또 핸드폰 안 나오다가 이번에 이제 중급기로 다시 복귀를 했습니다. 그래서 화질이 생각보다 괜찮아요. 품질이 좀 어둡긴 해요. 근데 기본적으로 이게 아몰레드가 아니고 LCD라서 그래도 화면이 쨍하고 보기는 좋네요. 터치도 잘 되고 내가 한 게 맞나? 너무 좋은데? 그래서 이게 기능이 여기 양쪽을 싹 눌러주시면 이렇게 퀵 메뉴가 뜨고
길게 눌러주시면 뭐 캡처할 수 있는 본인이 설정할 수 있어요. 스피커 한번 볼까요? 근데 이게 스피커도 잘 나오고 조금 아쉬운 게 지금 와. 여기 보시면 이게 근데 정품보다 들리잖아? 이렇게 완전히 내리면 아예 안 보이는 거 보니까 정품보다 그렇게 품질은 좋지 않은 것 같아요. 예, 아예 안 보여요. 완전히 짱 내리면. 그래서 밝게 두고 써야 될 것 같아요. 예. 잘 나오네요. 어쨌든 HTC U11 플러스 수리하는 모습 보여드렸고요. 아 정말 좋습니다. 뭐 나중에 원하시면 제가 이 핸드폰도 한번 리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저는 당분간 이것도 한번 써봐야 되고 제가 나중에 이거 HTC 좋습니다. 오랜만에 또 되게 옛날 친구 만난 기분입니다.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